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어서 밖에서 들어보니까 시끌벅적 많이 반가웠나 봐요. 자, 오늘 제가 목소리가 감기 기운인지 아니면은 후두염인지 기침이 좀 나서 중간중간에 좀 걱정스럽습니다. 조금 덜해지긴 했는데 아직은 좀 덜 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5년 전부터인가 해마다 이 후두염 때문에 중간중간에 목이 잠겨서 한 달 이상 말을 제대로 못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에 처음 괜찮았고 올해도 좀 괜찮게 지나가는가 싶었더니 지금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일어나면서 목소리가 잠겨 있을까봐 굉장히 걱정했어요. 근데 다행히 막 목소리가 잠기진 않아서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 학부터 이제 다시 처음 시작하죠. 자, 문제 푸실 때 일단 난이도가 높다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게 뭔 소리인가 싶은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세모 표시하고 바로 이제 지나가십시오. 그 각각의 지문들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문제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도 좀 알만한 것이 있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도 다섯 개 지문을 다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정말 다섯 개 지문이 다 뭔 소린가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패스하고 이제 지나가시라는 거죠. 그런 거는 평소에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그런 건 빨리 지나가시고요. 평소에 이제 많이 봤던 표현들이 나올 때 그때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 그래도 이제 중요하다 하는 주제들 있죠. 중요하다는 주제들을 틀렸을 때에는 그거를 반복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도의 강약을 이렇게 구별을 해야 돼요. 문제를 푸실 때 중요도의 강약을 구별을 하시고 늘 그거를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똑같은 정도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중요도의 강약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것에서 틀렸을 때는 그걸 집중적으로 반복한다. 늘 이걸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처음부터 두 문제를 푸는데요. 부동산학의 의인, 이거는 중요도가 높지는 않죠. 이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은 거는 따로 기본서를 보실 필요도 없고 요약지 같은 거 보실 필요도 없고 문제 풀 때 공부하는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1번,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2번은 해설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1번을 보시면 이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으로 작정해서 냈죠.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이냐, 이거 성격을 묻는 거죠. 부동산학은 이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죠. 약 100년 전에 도시 문제가 생기면서 주택 문제, 토지 문제, 이런 부동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부동산학이라는 이제 부동산 문제 해결의 능률화의 원리예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능률화의 원리를 찾고요.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거죠. 능률화의 원리를 찾는다는 점에서는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고요. 이게 이론에서 끝나버리면 그거는 순수과학이라 그래요. 근데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에 적용하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학문을 응용과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 이건 과학성이라고 하죠. 이런 측면은 기술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학이라고 학문은 과학성과 기술성을 모두 갖고 있다. 요 이제 응용과학의 특징이에요. 순수과학은 이런 실무에 적용하는 부분이 없어요. 위에서 끝나버리면은 순수과학, 밑에까지 내려오면은 응용과학. 그래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종합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종합사회과학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은 여러 분야의 학문의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어렵게 나올 때는 학제적 접근 이렇게도 나왔어요. 학제적 접근. 여러 학문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회과학이죠.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다루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의 순수과학이 아니고 니은의 사회과학이고 그다음에 디귿의 응용과학이고 리얼의 경험과학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얼은 옳은 것이고요. 추상과학은 아닌 거죠. 정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리얼이 4번인가요? 3번인가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정답이 잘못돼 있어요? 1번 돼 있네. 왜 이러지? 정답을 확인을 했는데 이러네. 정답은 니은, 디귿, 리얼이죠. 자, 다음에 2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및 지도 이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부동산의 복합 개념 사고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 한다. 자, 이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복합 개념 사고, 이런 말이죠. 첫째 줄에. 복합 개념 사고, 이런 말이 뭔 말이에요? 복합 개념 하면은 법경기 나와야 되죠. 그런 것은 이제 법적인 측면, 경제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는 것을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 하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탐구한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제 부동산이라는 이제 대상이 있으면 부동산을 연구하는 여러 분야의 학문이 있죠. 부동산을 연구하는 여러 분야의 학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경제학도 있고 경영학도 있고 건축, 토목, 그다음에 뭐 사법학, 공법학 이렇게. 자, 여러 분야의 학문들이 있는데 각각의 학문에서 18지현들기식으로 다른 학문의 존재는 생각하지 않고요. 각각의 학문에서만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방법을 분산식 접근이라고 그래요. 이 분산식 접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예전부터 이미 있었던 이제 연구 방법이죠. 다른 학문에서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거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독립되어 있는 거죠. 각각. 이런 연구 방법을 분산식 하고요. 이웃 학문들 있죠. 바로 옆에 이웃하는 학문들. 토목, 건축, 비슷한 영역들끼리 이렇게 묶죠. 사법, 공법, 경제, 경영, 뭐 이런 쪽으로 묶죠. 이게 바로 이웃한 영역들끼리 묶으면은 요거는 이제 특정 측면에 중점을 둔다 그래요. 그래서 요런 측면은 이제 경제적 측면 하고요. 요런 측면은 기술적 측면 또는 물리적 측면. 요런 측면은 법적인 측면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이라고 할 때는 경제학만 있는 게 아니죠. 경영학이나 이와 관련된 것을 모두 뭉뚱그려서 경제적 측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특정 측면에 중점적으로 보는 이 연구 방법을 중점식 접근해요. 그리고 종합식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다 살펴보는 거죠.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다 살펴보는 종합식 접근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복합 개념의 사고에 따라 종합식 접근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학의 경제적 측면은 주로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측면이라 볼 수 있죠. 가격이 어떻고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은 어떻고 시장에서의 그 흐름,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 측면이죠. 다음에 3번에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은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자,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보통 경제학에서 채택하는 연구 방법이에요. 경제학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가정해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인간이라고 가정을 해요. 합리적 인간. 이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는 거예요. 합리적 인간에서 경제학에서는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수요자, 하나는 공급자 이렇게 되죠.
수요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공급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가정이에요. 경제학에서는. 근데 반드시 이런 건 아니라 그랬죠. 사람이 늘 합리적으로만 의사결정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괜히 저질러 놓고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후회할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다들 그렇게 해요. 행동을.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우선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구별을 못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하고 해야 하는 거 하고 구별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일단 하고 싶은 거 저절로 놓고 보면 해야 하는 걸 못하는 거죠. 갖고 있는 돈으로 이걸 해야 돼. 근데 하고 싶은 건 이걸 하고 싶어. 일단 저절로 놓고 보는 거죠. 그러놓고는 이제 이쪽에서는 못하는 거지.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죠. 사실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인간이 아닌 거죠.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아닌 거. 경제학에서는 늘 사람들이 행동할 때 내가 돈 천 원 가지고 이걸 사 먹으면은 얼마만큼의 효용이 늘어나고 천 원이 빠져나가면 얼마만큼의 효용이 줄어들고 그런 거를 늘 따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요자들은 효용 극대화하고 공급자들은 이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을 한다. 여기 이제 의사결정. 이런 의사결정 한다. 의사결정을 이런 의사결정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고요. 다음에 4번에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으로서 분산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 및 부동산 활동의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두는 접근 방법이다.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둔다. 그러면 이게 분산식이 아니고 중점식 접근, 중점식. 분산식은 뭐예요? 각 개별 학문의 입장에서 보는 거라 그랬죠. 각 개별 학문의 입장에서 보는 거는 분산식 접근.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은 그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으로서 능률성 원칙, 그 다음에 안전성 원칙 있죠. 능률성 원칙과 안전성 원칙은 서로 상호 견제 보완하는 관계에 대해 뭔 말인가 하면은 서로 상충한다는 뜻이에요. 능률성이라는 게 뭐 있어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가능한 한 효율적,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있고 뭐 이런 효율성을 나타내는 건데 안전성은 뭐요? 가능한 한 이제 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신중하고 이런 거죠. 신중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상충해요. 안전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능률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능률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안전성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적절히 조화시켜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 이런 정도고요. 중요한 건 이제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죠. 부동산의 개념은 중요하다 그랬죠. 부동산의 개념 하면 뭐가 일단 생각나야 돼요? 이게 생각나야 되고요. 다음에 경제적인 개념이나 기술적인 개념은 별로 할 게 많지 않죠. 단어 구별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나누어서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어디서 할 게 주의할 게 있는 거예요. 정착물 중에서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에서 이 독립 정착물의 네 가지 기억해야 되죠. 건물, 명인방법 갖춘 수목, 농작물, 임목. 요거는 구체적으로 항목을 다 외워야 됩니다. 가장 깊숙하면서도 항목을 다 외워야 되죠. 요런 것들은 이제 독립 정착물이잖아요. 토지와는 별도로 취급이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 해서 토지나 건물이 넘어갈 때 함께 따라 넘어가는 것들이죠. 맞나요? 그냥 수목, 교량, 땀장 등등등등. 이 독립 정착물이 아닌 정착물은 전부 다 뭐다? 종속 정착물이다. 그리고 잠깐 동안 땅에 붙어 있는 것은 정착물 자체가 아니죠. 잠깐 동안 땅에 붙어 있는 것은 아예 동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정착물 중에 독립 정착물이다. 이걸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착물 중에 독립 정착물이 뭐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독립정착물이 뭔지를 알면은 종속정착물까지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독립정착물을 아니까. 종속정착물은 그것이 아니면 전부 다 종속정착물이잖아요. 예, 물론 잠깐 똥한 땅에 붙어 있는 거 뭐 있어요? 판잣집, 가시계 수목, 공중전화 박스.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고 뭐다? 동산.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 아, 보니까, 지금 보니까 표정들이, 아, 나 처음 듣는데요. 막 이런. 그런 표정들이 많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협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예, 정착물은 토지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잠깐 붙어 있어서는 안 돼. 잠깐 붙어 있는 거는 그런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죽을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목이라고 하면 그 자리가 자기가 죽을 자리 대체로. 근데 잠깐 동안 심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 정원숲 하는 집에 잠깐 동안 심어 놓는 건 그 자리가 죽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나무를 뭐라 그래요? 가시계 수목 이렇게 거짓가 심을식. 예, 잠깐 동안 심어 놓은 거를 가시계 수목. 정원숲 하는 집에 심겨져 있는 건 전부 다 뭐예요? 가시계 수목이죠. 그거는 그 자리가 죽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땐 다 땅에 뿌리를 박고 있기는 하죠. 예, 근데 이제 관념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 같은 거, 예, 또는 뭐 신호등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예, 동산이에요. 그냥 잠깐 동안 붙여놓고 다른 데 이동해서 이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동산이고, 그런 건 아예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우린 부동산 얘기하는 거니까. 예, 얘네들은 이제 땅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독립정착물이든 종속정착물이든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다만 독립정착물은 토지 주인과 정착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예, 대표적인 게 건물이다. 그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다. 그다음에 예, 임목이다. 농작물도 된다. 예, 그렇죠? 예, 이제 조금 표정이 나아졌네. 예, 그렇게 나머지 정착물은 종속정착물. 그러니까 그냥 수목하면 종속정착물. 그죠? 산에 자라는 다년생 식물 다 뭐예요? 산에 자라는 다년생 식물. 나무가 대표적이고 여러 해 살이 그 식물들 있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거죠. 대체로 죽을 때까지 거기 있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산 넘어가면은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 건 다 뭐라 말해요? 종속정착물, 종속정착물. 산 넘어갈 때, 땅 넘어갈 때 함께 넘어가는 거. 자, 요런 것들은, 예, 종속정착물이고. 그 다음에 광해 부동산은 여기에다가 뭘 더 해야 돼요? 준부동산 더 해야 되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는 거. 요런 것들이 준부동산이죠. 동산으로서 이런 성격이 있는 게 있죠.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게 있고요. 에, 또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이 그런 게 있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모업권, 광업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목도 준부동산으로 구분하는 사람이 있죠. 임목을 준부동산으로 구분한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따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준부동산은 임목은 준부동산으로 가기도 하고 독립정착물로 가기도 한다. 이러면 이제 부동산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 단어만 구별하면 되니까 상품, 생산요소 또는 생산재, 소비재, 자산자본,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렇게 여기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토지의 정착물은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등 독립정착물과 맞죠? 이게 독립정착물이 머릿속에 네 가지 정도는 물론 민법에서는 한 가지 뭐 한두 가지 더 있죠. 더 있는데 우리 개론에서는 그 네 가지만 기억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등 독립정착물과 축대, 도로, 교량, 수목 등 종속정착물을 구분할 수 있죠. 그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독립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맞나요? 토지 주인한테 가서 저 나무 좀 마음에 드니까 저거 한 그루 좀 파세요. 산에 있는 네, 나무를 어떻게 명인 방법 갖춰가지고 새끼줄 둘러가지고 또는
명찰 달아가지고 이거 당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이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이 있다. 자 지난주에 공부하신 분들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건은 평가할 때 무슨 방식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요거는 수익 방식하고 관계 있다 그랬죠. 자동차는 뭐하고 관계 있다 그랬어요? 비교 방식. 비교 사례, 뭐, 사례, 뭐, 비교, 뭐. 어떻게 용어가 나와도 관계는 없어요. 뭐, 하여튼. 비슷하면 돼. 이제. 여러분이 비슷하면 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제가 정확하게 해야 되고. 뭐, 비교 사례가 됐든, 사례 비교가 됐든, 거래 사례가 됐든, 뭐, 관계 없어요. 다음에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거는 이건 원법급법이죠.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부동산학에서는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인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이제 복합 개념에 따라 접근하는 거죠.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무형 관점에서 보면 가격, 시장, 경기 변동 등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맞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그 2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뒤에 3번 문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4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도 있으며 그러니까 앞부분은 독립정착물을 말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종속정착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판잣집, 가시계, 수목 등은 완전한 정착물이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판잣집, 가시계, 수목 이런 것들은 동산이죠. 아예 정착물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이번에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으로는 주택, 아파트, 빌딩 등의 건물을 들 수 있으며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으로는 축대, 도로, 교량 등 구축물을 들 수 있다. 토지와 독립된 거 건물 맞죠? 일부로 취급되는 거 축대대로 맞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유형 관점에서 보면 토지의 지세, 지질, 지반 등이 연구 대상으로 된다. 지세, 지질, 지반 이런 것들은 기술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맞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토지 상하 맞죠? 예, 요건 이제 민법 212조 규정과 같죠.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 및 다른 법률에 의해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는 물건을 포함한 개념이다. 맞죠? 예, 앞에 민법상 부동산, 이게 희비의 부동산이고 다른 법률에 의해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는 것을 준부동산에서 광의 부동산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4번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거 틀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각형이 직사각형에 속하죠. 직사각형이 사각형에 속하죠. 정사각형도 사각형에 속하죠.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에도 속하죠. 아,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예를 들었나요? 정사각형은 내 변의 길이가 같고 내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이게 정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직사각형은 내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요거 한 개 조건 한 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까다로운 조건을 달성했다는 거는 그 윗단계는 다 자동으로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 그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는 것은 뭐에도 속한다는 얘기요. 광의의 부동산에도 속하는 거죠. 다음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소비재 등으로 구분된다. 자본, 소비재 이런 것들은
경제적 개념이죠. 그다음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 요소 상품. 벌써 자산 생산 요소 상품까지 나오면 이거는 경제적 개념이고, 위치 환경은 기술적이고,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하면은 법적이 되는 거죠. 권리 측면의 법적. 그래서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과 같이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는 것으로서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그렇지 않죠? 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거죠. 다음에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등이 결합된 상태에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거는 복합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부동산이에요. 복합부동산. 그래서 틀렸고요. 대체로 이 부동산 개념은 안 어렵죠. 여기서는 틀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구분이거든요. 이거. 이 구분에서 제일 키포인트가 이거죠. 이거. 독립정착물이 아니냐. 이것만 제대로 구별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동산이냐, 동산이냐. 이 가시계수목, 요런 것만 조심하시면은, 별 거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은 이제 부동산 정착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에 우리나라 민법상 정착물과 서양에서의 정착물은 동일한 개념이다. 똑같지가 않죠. 우리 민법에서의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거죠. 토지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는 건데, 서양에서의 픽스처는 토지든 건물이든 어디에 붙어 있든 관계없죠.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픽스처죠.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다음에 2번,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가시계 수목,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나 기타 이동이 용이한 물건도 정착물이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이동이 용이한 물건이 정착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토지에 항구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야 정착물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그렇지 않죠. 이 경작자 소유라는 거죠.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권원 없이가 뭐예요? 허락을 받지도 않고 또는 계약에 의하지도 않고 아무 이 근거 없이 이렇게 농사 지었을 때, 옛날에 60년대 판례거든요. 이게 사실은 60년대 판례인데 이 아직 판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경작자 소유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혼연일체의 완전한 한 개의 토지 공간 덩어리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이제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별도로 봐서 등기부가 각각 있잖아요. 서양에서는 그냥 하나의 공간 덩어리로 보죠. 다음에 5번,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죠. 정착물에서 주물 또는 종물을 제가 뭘 예를 들었었어요? 토지 건물은 주물 종물이 아니죠. 별도잖아요, 별도. 주유기. 주유기. 주유기, 이게 종물이라고 하죠. 근데 주유기가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런 기계장치는 정착물이 아니잖아요. 정착물로서 얘기하자, 지금. 정착물은, 정착물 중에, 이 소리, 정착물 중에 주물, 종물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야. 주물, 종물. 종물은 뭐예요? 주물의 상용에 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창고. 창고. 창고 있죠, 창고. 아니면 시골에는 변소. 옛날엔 화장실이랑 안 그랬죠. 변소였죠, 변소. 우리 동네에서는 변소라고 했어요. 또 어떤 동네는 측간이라고 그러고, 뒷간이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나요? 시골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랐죠. 혹시 시골 출신인가요? 그 동네에서 뭐라 불렀어요? 다 썼어요. 뭐. 측간, 뒷간, 변소 다 썼어요. 그래요. 그래도 많이 문명화됐는군요. 문명화되는 시골 같아요, 시골 중에서도. 아무튼 그런 게 주물종물이에요.
예, 아무튼 그 등기부 같은 거 보면은요, 옛날 그 등기부를 보면은 그 따로 창고 조그맣게 있거나 화장실 변소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거는 등기부에 안 올라와요. 등기부에는 본체만 올라와 있어요. 본체만. 예, 그래서 감정평가 같은 거 할 때 현장을 반드시 해서 창고 같은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창고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고가 없는 것보다는 창고가 있는 게 아무래도 주택의 가치가 조금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돼요. 등기부만으로 확인이 안 되고 등기부하고 실제 갔을 때 물건하고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임장 활동이 늘 필요해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7번은 중요도는 낮아요. 7번은 중요도는 낮습니다. 중요도 낮은데 이제 한 번 정도 또 설명드려요. 이제 이론에서도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 민법하고 겹치는 부분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는 부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충돌하는 부분은 출제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충돌되지 않는 것만 그렇게 출제를 했거든요. 자, 읽어보시면은 부동산의 개념이 있어서 영미 부동산학의 픽스처 구분 기준. 저는 정착물이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정착물이란 말이 우리 민법에서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픽스처라는 게 토지에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로 건물에 붙어 있거든요.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이어서 건축 설비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정착물이 안 하고 대부분 그냥 픽스처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실전에서는 한 번도 픽스처라는 단어를 안 써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착물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괄호 속에 픽스처를 써줘요. 픽스처를 써주면은 수도꼭지, 세면대, 욕조, 변기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붙여놓은 거. 그래서 1번에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 기능적인 면에서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될 수 있으면 이건 뭐예요?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동산으로 취급되고 기능면에서 건물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거되면은 픽스처로 취급되죠. 픽스처가 되면 그거는 부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우리 민법하고 공통적이에요. 요거는 출제가 됐어요. 그 앞부분 동산으로 취급되고 거기까지 그거는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픽스처 구분 기준해요. 픽스처 구분 기준. 1번은 출제가 됐어요. 부착 방법 해가지고 이건 우리하고 공통이니까 물리적 기능적 손상 없이 제거 가능하다. 제거 가능하면은 이거 뭐다? 제거할 수 있으니까 동산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픽스처다. 이렇게 이제 이것만 이제 우리하고 일치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사실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다만 물론 그렇게 학문적인 관점에서 영미 부동산학산 뭐 픽스처에 대한 설명이다.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7번 문제처럼 아예 이렇게 대놓고 물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2번에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고안되었다면, 그 위치에 맞도록 고안되었다면 그 뭐예요? 뭐 빌트인도 되고 꼭 반드시 빌트인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정도. 그런 것들은 다른 데 있으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라 보는 거예요? 픽스처로 보는 픽스처. 자, 그거는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거는 물건의 성격이 특정 위치에 맞게 고안된 거예요. 딱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뭐란 얘기요? 이러면 픽스처란 얘기요. 어떤 예를 드는가 하면은 교회용 의자를 예를 들어요. 교회용 의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교회 안 다녀요? 다니시나요? 교회 다니신 분 안 계시나요? 여기 교회 알죠? 그럼 잘 알겠네. 교회용 의자. 앞자리 등 뒤에 이렇게 판자를 대서 성경책 놓을 수 있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출된 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교회용 의자에서 얘기하거든요.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동산이라 그래요. 부동산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동산이라고 하죠. 근데 걔네들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걔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보는 관점이 어때요? 보는 관점이 다르. 우리는 그냥 물리적으로 일단 붙여져 있어야 돼. 제거가 안 돼야 돼, 일단.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야 되는데 걔네들은 물리적으로 붙여져 있냐 안 붙여져 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은 이제 픽스쇼 그런 거죠. 여기서도 그래요. 설치 의도도 여기서 자가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냐 임대 목적으로 설치하느냐 이렇게 자기 집에 냉장고 있잖아요. 원룸주택에 냉장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다 뭐예요 이게?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물리적으로 붙여져 있어야 부동산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쉽게 드러낼 수 있잖아요. 원룸주택에 있는 냉장고 드러낼 수 있죠. 이거 드러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뭐예요? 동산, 동산. 근데 쟤네들은 그렇게 안 본다고요. 이거는 뭐로 보는 거예요? 이건 동산으로 보고 이거는 뭐로 보고? 네, 픽스처로 보는 거죠.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냉장고라 해도 네, 얘네들은 이걸 픽스처로 보잖아요. 교회용이죠. 우리나라는 동산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괜히 출제했다가 이제 출제 오류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이제 네, 공통점이니까 이게 이제 요건 출제된 거죠. 다음에 당사자 관계에서 자 임차인이 설치했느냐 임대인이 설치했느냐.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이제 임차인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 이제 커튼 같은 거 설치한 거예요. 이거 자기 나갈 때 어떻게 빼갈 수 있죠. 이건 뭐예요? 동산이에요. 동산. 임차인이 설치한 건 동산이에요. 근데 임대인이 설치한 것은 원래 임대인이 설치해 놓은 것은 픽스처라 보는 거예요. 픽스처. 이런 게 사실은 좀 안 맞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요거 한 가지는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할 수 있다. 그게 원칙이다. 제가 할 수 있다. 됐나요? 여기서도 자칫 잘못 출제하면 출제 오류 되거든요. 저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건 이게 출제 오류 가능성이 제일 높는 거예요. 이게 출제 오류 가능성이 제일 높고 여기서도 자칫 잘못하면 출제 오류가 될 수 있어요. 그것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출제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이제 좀 주의하시고 여기는 이제 임차인이 설치한 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픽스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있어요. 픽스처 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픽스처 이게 여기 붙여져 있는 건지 아닌지 헷갈려. 그럴 때는 일단 픽스처로 봅니다. 픽스처로 봅니다. 그래서 건물 넘어갈 때 함께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픽스처다 이 소리는 함께 넘어간다 이 소리. 자 그래서 그 좀 전에 2번까지 받고 3번을 보시면은 매매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픽스처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것은 픽스처로 간주되어 매수인에게 일단 넘어갑니다. 다음에 임차인 픽스처 테넌트 픽스처죠.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제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죠. 그 다음에
5번에 당사자가 물건을 설치한 의도도 픽스처 구분 기준이 되며 임대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에어컨은 뭐로 본다? 임대 목적이니까 픽스처로 보는 거죠. 자, 됐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8번부터는 토지 용어죠. 토지 용어에 대한 거. 여기는 틀리면 안 되죠. 틀리면 안 돼. 왜냐하면은 단어의 뜻을 묻는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대지 특지 부지 구별하는 거 있잖아요. 대택구. 이쪽으로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죠. 다음에 뭐 후보지 이행지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나지 건부지 필지 획지 법지 빈지 바닷가죠. 또 맹지 자로형 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지 공한지 헷갈리지 말고요. 그 다음에 휴한지 정상적으로 시기하는 땅 포락지 있죠. 지반이 절터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배하는 토지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뭐 이렇게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소지 같은 거 소지 소지 같으면 이제 원지라고도 하죠 소지 개발되기 전에 원래 상태 땅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단어들 뜻만 알면 대체로 되는 거 지금까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한 적은 별로 없어요. 뜻을 이제 물으면 되니까 뜻을 대답하면 되니까 8번 볼까요? 토지 용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대지란 주상공이 다 나오고 있죠. 주상공이 다 나오고 있으면 대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택지가 아니에요. 택지 주상공이 다 나오면 주상공 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것이 사회 경제 행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된 토지 택지를 말하고요. 다음에 나지란 건물 등이 없는 빈 대지를 말하며 사적 부담과 공법상 규제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공법상 규제가 없는 토지는 없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필지는 부동산 등기법 지적에 관한 법률상 등기 등록의 단위로서 법률적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필지 법적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여기 3번이 옳은 말이네요. 그다음에 휴한지와 공한지는 투기 목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토지다. 휴한지는 투기 목적이 없죠. 정상적으로 시기하는 거예요. 틀렸죠. 그다음에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주거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는 토지는 농지 후보지에 해당한다. 이거는 농지 후보지가 아니고 택지 후보지, 택지 후보지. 택지로 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건물이 없는 땅에서 건물이 있는 땅으로 가잖아요. 이러면 이제 후보지가 되는 거죠. 같은 농지에서 농지로 바뀌면 이행지. 건물이 있는 땅에서 건물이 있는 땅으로 바뀌는 것도 이행지.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거를 후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9번도 볼까요?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건부지란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어 있는 부지로서 지상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된 토지를 말한다. 건부지는 지상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되어 있죠. 맞고요. 다음에 획지는 인문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로서 가격 수준, 인문적 획지 맞죠? 가격 수준을 구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다. 이거 맞고요. 다음 맹지는 도로에 접속한 면이 없는 토지죠. 건축법상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하죠. 예외적으로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을 때는 맹지라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지란 필지 중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 맞는데요. 5번이 틀렸나요? 바닷가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로서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 측량 면적이 포함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법지죠. 법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토지에 대한 용어이다. 옳은 것은 공단이 재개발되어 아파트 단지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토지는 공단이면은 건물이 있는 땅이고 아파트도 건물이 있는 땅이죠. 건물이 있는 땅에서 건물이 있는 어차피 개발된 상태에서 개발된 상태로 바뀌는 것은 이행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포락지. 포락지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또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죠. 물의 침식작용 맞고요. 그다음에 공한지는 뭐예요?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토지인데 지금 여기는
예, 공지를 설명하고 있죠. 건축법의 연금필 등의 적용으로 인해서 공지를 하고 있어요.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금이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를 말하는 것은 빈지, 바닷가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지는 주상공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부지가 아니고 택지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 11번도 볼까요? 후보지와 이행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농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으로 전환 중인 지역의 토지는 후보지이며, 맞죠? 농사 짓던 곳에서 건물 짓는 땅으로, 이 경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지목 변경이 뒤따른다. 후보지는 획기적인 변화죠. 획기적인 변화는 지목 변경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택농임, 여기서 농지 지역을 전답가, 전답과에서 주상공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있는 쪽으로. 그러면 이게 지목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죠. 근데 2번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고 있는, 전환되는 과정이 있는 토지. 얘는 이행지잖아요. 여기서도 이행지예요. 근데 얘는 지목이 같잖아요. 주거용도 돼, 상업용도 되거든요. 요 사이에서는 지목이 변경돼야 안 돼요. 여기 지목이 변경 안 돼. 요 사이에서는 지목이 변경 되죠. 그러니까 이행지에서는 변경될 수도 있고 변경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예, 요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어요.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이라서.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는 과정인 토지 이행지며, 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지목 변경이 뒤따르지 않는 거죠. 예, 다음에 후보지 지역의 지역 분석은 전환 후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 돼, 전환이 완만한 경우는 전환 전의 지역 요인이 중시되어야 한다. 이거 지난주에도 했죠. 예, 지난주에 동일수군에서도 했습니다. 다음에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는 이행지이다. 전환된이죠. 전환된.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을 만들어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 모의고사가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할 수 없이 이렇게 그냥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네, 용서해 주세요. 전환 중이라고 해야죠. 전환 중. 이거 틀렸는데도 틀린지 모르고. 전환 중에 전환 중.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중. 저도 처음에 이거 모의고사에서 보고 정말 황당했어요. 저도 처음에 모의고사에서 보고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구나. 근데 의외로 많이 틀려요. 의외로 많이 틀려. 전환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도 한번 틀려봤으면 좀 더 조심하겠지. 설마 다음에 또? 4번 어쨌든 틀렸고요. 다음에 5번에 이행지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농임 내에서죠. 내에서. 내에서 상호간의 전환 중인 토지에서 맞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12번은 뭐 마찬가지 맥락이니까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3번, 14번은 같은 유형이죠. 이 28개 지목에 대해서도 출제를 간혹 하거든요. 그래서 13번을 보시면 다음 중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했죠. 28개 지목 중에 하천이 있어요, 없어요? 하천 있잖아요. 택지, 공지, 유지, 제방. 예, 그래서 기역, 리얼, 미음이죠. 그 다음에 14번은 뭐예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죠, 유지. 이런 정도고요. 다음에 15번은 간혹 가다가 이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이게 묻기도 하는데요. 주로 이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쪽으로 많이 물었어요. 근데 혹시 아직 그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나요? 설마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겠죠? 아파트, 연립, 공동주택. 이제 문제는 다세대냐,
다가오냐. 저는 늘 이렇게 두 개가 헷갈리거든요. 두 개가. 다가구가 공동인지 다세대가 공동인지 헷갈려요. 혹시 아직도 헷갈리는 분 계시나요?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리면 관계없고 그냥 지나가고. 아니 이 다가구는 이렇게 외우면 된대요. 혼자 다 가진다고. 혼자 단독 혼자 다 가진다고. 다 가구 다 가진다. 됐나요? 어떻게든. 아니 저 솔직히 많이 헷갈렸거든. 처음에 공부할 때 계속 헷갈리면 다 가구가 공동주택인지 다세대가 공동주택인지 계속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워낙 오래됐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알고 있지만 저도 처음 할 때는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 20년 공부하신 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1년밖에 안 됐, 1년도 안 됐으니까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다 가진다. 뭐라고요? 단독이라고. 혼자 다 가진다. 그럼 얘는 구분 소유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구분 소유 등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동주택과의 차이점이죠. 물론 이게 이제 아파트 연립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공통점. 규모가 같죠? 규모가 같아요. 공통점은 이제 규모가 같아요. 660제곱미터 이하, 660, 규모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쓸 때 이렇게 했죠. 말 그대로 단독, 다중, 다가구, 그 다음에 물론 공간이 있긴 한데요. 이쪽에 다세대 이렇게 늘 같이 썼잖아요. 이렇게 같이 쓴 게 규모가 같기 때문에 얘도 660제곱미터 이하, 이쪽도 66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갈수록 규모가 커진다고.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 여기 아파트 얘는 5계층 이상, 얘네들은 4계층까지, 얘는 3계층까지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점점 커진다고. 이렇게 여기는 규모는 같지만 층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4계층이면은 뭐고 다세대,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계층이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확인해 봐야 된다고. 다세대도 3계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계층이면 확인 들어가야 된다고. 등기부 떼 봐야 된다고. 그래서 등기부 때는 숙제도 냈었다고. 등기부 때는 숙제도 냈었다고. 내가 사는 집 등기부 때 보라고. 근데 그게 다세대인 분들이야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구분 소유 등기 나오겠지만 아무튼 3계층인 경우에는 확인 들어가야 돼요. 혼자 다 가지는지 아니면 각각의 호별로 등기부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최근에 그 다가구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100채 갖고 있다며. 100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증금 먹고 튀었잖아요. 보증금 먹고 튀었잖아요. 근데 보통 다가구 주택에 들어갈 때 그 이미 기존에 들어간 사람들의 보증금의 총 합계가 집값보다 오바되어버리면은, 깡통주택이 되어버리는 거지.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임차인이 들어갈 당시에.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에 저기에 글을 올린 사람이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끔 이미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 합계가 얼마인지. 그래서 집값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야 안심하고 들어가지.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날려버리면 그런 사람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100억대 이상, 100억대 가까이 먹고 튀었잖아요. 집 날려버리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여기 들어가 살았거든.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어릴 때니까 잘 모를 때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좀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도 뭐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떻게 안 되니까 그런 곳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고. 근데 사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겠어 제가. 혹시나 문제 생길까 이렇게. 다행히 나올 때까지 아무 문제는 없었는데 아무튼
불안해하는 거죠. 저같이 그래도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도 그런데, 예, 그러니까 형편이 안 돼서 그런 집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사실은. 예, 의도적으로 이렇게 집주인이 해버리면은요,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15번에 보시면은, 주택의 종류를 설명을 시작하는 것은,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구분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단독주택이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 다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단독주택이죠. 그게 틀렸죠. 다중과 다가구의 차이점은 뭐예요? 독립주거. 얘는 독립주거가 되는 거. 여기는 독립주거가 안 되는 거죠. 취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죠. 얘는 취사가 안 되고 다중은. 여기는 취사가 되는 거죠. 다음에 연립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 맞죠? 다음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주택. 예, 그렇죠. 예,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이제 우리 뭐 기출문제도 있긴 한데요. 기출문제도 출제 경향이 비슷해요. 예, 예를 들어 16번을 보시면은 이게 3년 전에 출제된 거죠. 16번, 3년 보면은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 복합된 개념을 위하는 거 맞고 민법상 부동산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출문제에서도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규정작물. 그 다음에 3번 또 그렇게 나오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해놓고는 생산요소 자산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생산요소 자산 이거는 경제적 개념이잖아요. 기출문제도 다 이런 식이에요. 예, 다음에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하고요.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란다. 이거를 복합개념부동산이라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구별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별로 이렇게 틀린 질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놓으면 되는 거죠. 17번은 아예 그냥 항목을 나열해 놓고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었고, 다음에 18번도 결국 단어에 뜻 묻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예, 단어 뜻을 묻는 거니까. 자, 이제 좀 쉬고 이제 부동산 특성 및 속성. 여기는 이제 틀려도 용서가 조금 되는 거예요.